이름은 어떻게? 저는 해. 해. 원. 그 붙여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 청력은 좋아요, 내가. 그 MX는 무슨 뜻이야? Now. New. 쫙 빨리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니네 무시하는 거 가지고! 아닙니다! 밥 먹자. 아, 네. 예. 좋아요. 야, 너 뭐하노? 조명이 뭐... 요 조명이 다 이어와 있어. 내 비추는 조명은 왜 하나도 없어? 그 누가 이어 다 몰려있어, 근데. 두 분이시라. 카메라 한 대인데 뭐 두 명이 봐. 한 명만 보면 되지. 조명도 내 거, 임마! 나도 좀 비춰줘! 칙칙하게 나오잖아, 내만. 어이! 어이, 뭐야. 대박. 감자탕. 언니의 소울푸드. 대박. 누구 저 감자탕 좋아하나? 네. 아, 그래? 감사합니다. 대박. 와, 이거, 와, 와 죽이는데. 이거는 뭐. 와, 감사합니다. 그래, 네, 뜨겁다, 뜨겁다. 감사합니다. 내 뺨치네. 감사합니다. 그래, 니도. 아, 떠주시. 감사합니다. 와. 야, 이 실한데. 응? 실하다. 어. 실화. 실화? 실화. 아, 실 실한데. 아. 고기가 제대로 차 있다. 아. 외국아가. 네? 외국 아이니? 아. 아, 야가 오늘 주인공. 야는 통역이야? 어? 어. 저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네. 좋아요. 아직 뭐 동성명도 안 했고 뭐 하는 아들인지도 모르겠고. 아유, 이거 고기 실한 거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어, 에이, 뜨겁다. 네. 기다려. 어. 감사합니다. 자, 그래. 아, 큰 그릇 다 줬었네. 그릇이 짱 커. 그니까. 있어봐. 다 생각이 있지, 내도. 응? 우와. 자, 네 좋아하니까 네 큰 거 물어. 진짜요? 그래. 우와, 감사합니다. 대박. 아. 감사합니다. 대박. 네 다 물어. 네, 좋아요. 요 버리고. 네네, 좋아요. 네 유행어? 네가 미는 유행어가? 아니요. 좋아요. 아니요? 어. 아니요? 본 게 있네. 예의가 있어, 아들이. 어? 이 숟가락을 안 들잖아. 어른이 들기 전에는 딱 보고 있잖아, 지금. 그래, 들었어. 감사합니다. 아, 네가 미는 또 다른 유행어야?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묻다 이제 묻어. 잘 먹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아, 맛있네. 둘 다 같은 생각이네. 그 나는 오늘 이것들이 나는 와 빼냐고. 와, 이거 뭘 멀티플레이어네. 멀티플레이어요? 와, 양손으로 막 이렇게 가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해? 애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해. 야야. 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하다. 근데 어? 생각해보니까 한국 예절 두 개 드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이 갑자기. 아니야. 난 상관없어. 왜냐면 난 상농우 집안이거든. 아~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오히려 부러워. 내 왼손을 잘 못 쓰거나 안 돼서 그렇지. 아, 네. 아, 좋아. 그냥 먹어. 그럼 아, 네. 그래야 남들보다 한 젓가락 더 먹지.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연타네. 제 1 유행어 좋아요. 제 2 유행어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어? 계속해. 그거라도 해야지, 임마. 아, 네. 오늘 내가 불안하단 말이야. 아, 네. 야는 거 그
니는 그 깨작깨작 그렇게 그 감자를 그렇게 다 으깨갖고 이게 응? 어? 아니! 아니 내가 뭐라 간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뭐... 물 마셔 뭐라 간 게 아니고 귀엽게 잘 먹는다 뭐 이런 뜻이었어 그래 음식은 그렇게 막 급하게 막 좀 막 제한다 그 물 마셔 물 마셔 너가 내 옆목일 낳고 온 거 아니지? 내는 너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너희들 내 옆목일 낳고 온 거 아니지? 어, 내가 부른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온다겠지? 어 네. 그래 어. 좋아요 그래 아, 나 왜 그러지? 아 좋아 좋아 그 이제 뭐 좀 이렇게 한 숟갈 떴으니까 이제 좀 물어보자 응? 네 누구세요? 아 맞다 자기소개 어 자기소개하고 동성명해야지 내는 꼰대이라 한다 어, 네, 올해 그, 저, 64년 용띠, 5학년 9반. 5학년 9반. 어, 5학년 9반. 네, 몇 학년 몇 반이고? 아, 저는, 고등학교 5학년? 네 5학년이야? 와, 네 진짜 동아이다, 이. 5학년이야. 얘는 몇 학년 몇 반인데? 저 2학년입니다. 아, 아직 반배정 안 했나? 네, 아직. 아 그래? 저도 아직 반배정 안 했어요 5학년 반배정 안 했어 5학년 반배정 안 했어 야 니 야 야 니 네, 어디 그 어디 나가라 뭐 기네스북이나 왜요? 뭐 세상에 이런 일 있잖아 그 제보 좀 해라 야 왜 5학년 나쁜 거예요? 5학년 9반이라 하시면 네 59세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아, 진짜요? 그건 이제 우리 이제 세대 사람들은 네. 5학년 뭐 59살을 5학년 9반 뭐 이래 표현한다. 헐. 5선 뭐 9번 출구. 자, 이제 물어보자. 자, 네 몇 학년 몇 반이고? 그럼 저는 만으로 1학년 9반이고요. 그 한국 나이로는? 한국 나이. 이거 한국이잖아. 많은 저 바다 건너가서 따지고 아 네 좋아요 어. 그러면 좋아요가 참 이렇게 웃긴 단어였구나 어. 그냥 나이가 그 2학년 1반 2학년 1반 네. 아 2학년 반비정 아직 안 했고 2학년 네. 1반이고 아 그럼 항상 언니네? 네, 아, 네 그렇게 뭐 서로 몰랐나? 아니요 아 알았어요 어. 그 이름은 어떻게? 저는 엠믹스의 해원이라고 합니다. 해원. 엠믹스는 뭐야? 아, 저희 팀 이름이요. 뭐 하는 팀인데? 저희 K-POP 걸그룹이에요. 네. K-POP 걸그룹. 여자 아이돌. 네. 그룹. 네. 아, 그래? 그래. 엠믹스의 해원. 그 붙여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 귀가 아직 청력은 좋아요, 내가. 다행. 어. 해원. 해원? 네. 해원이 네. 그래도 이제 어른한테 이름을 얘기할 때는 성까지 딱 붙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오. 다 붙여서 얘기해도 알아듣는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노? 죄송합니다. 오해원입니다. 오해원이? 예. 그래. 오해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화내는 거 아니다. 예. 오해워이. 오해워이. 2학년 반비정 아직 안 받은 오해워이. 저는 엔믹스의 릴리입니다. 그 성을 붙이면 릴리 진 박 모로 릴리 진 박 모라카노 릴리 진 박 모로 네 이름이 릴리고요 아 성, 릴리 네 성 붙이면 릴리 진 박 모로 그럼 성이 진 박 모로야? 아니요 박 모로 박 모로? 네 어 이름은 릴리? 네 뭐 그 가수도 보면은 뭐 다 뭐 가명 쓰고 막 그러더만 누구는 본명 쓰네 네. 어 솔직하고 좋아. 부모님이 저기 지어주신 이름을 어 성이랑 다 써야지. 본명을 써야 왜 가명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 가명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누가 가명을 써? 심지어 성도 바꾸셨어. 그러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꼰씨, 내 꼰씨 못 들어봤나? 대한민국 꽃갈 꼰씨 배고파 38대손 네 파는 안아. 해줘 오십니다. 오, 야 됐다, 야 됐어. 그 몇 대선 이거? 그거까진 잘 모르겠어. 아, 좀 약하네. 응, 니는 어디 진박 모로야? 니 근데 어디고? 저 한국이랑 호주요. 누구 마음대로 국적을 두 개 나가죠, 니는 저? 아, 저 진짜예요, 법적으로. 아 그래, 한국하고 호주하고 둘 다 국적 와. 네.
와 국적이 두 개냐고. 와. 아 저는 그냥 와 국적이 두 개 날아가. 역대로 오늘 제일 힘든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 네 좋아요. 먹음 아 먹으면서 얘기해. 이거는 그저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좋아요. 이게 MX는 무슨 뜻이야? 이거 설명을 잘 안 해주면 우리 같은 아재들은 무슨 뭐 새로 나온 뭐 커피 믹스인가 막 이래서 간단 말이야. 아~ 응? Now, New, Next, 미지수 N을 뜻하는 문자 N과 조합, 다양성을 뜻하는 믹스를 합성해. 자, 봐봐라. 오 해원이, 해원아, 단어 끊어서 얘기 안 해도 쫙 빨리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니네 무시하는 거 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청력이 좋아. 자, now, next, 미지수 n 그리고 new. new를 뜻하는 문자 n과 조합, 다양성을 뜻하는 믹스를 합성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너무 좋다. 누가 지었 너? 회사에서 그냥. 아, 회사에 지어졌어? 네. 그 회사 어딘데? 저희 JYP라고요. 박진영 씨? 맞아요. 응, 박진영 씨가 그 사장님이시지? 네. 박진영 씨 어디 갔노? 알았나? 이렇게 을라들을 신인이제? 네. 을라들 신인들을 내보내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아들입니다 하고도 홍보도 좀 하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어이? 박진영 씨! 다음에 꼭! 혼자라도 네? 나와주이소. 아니 여기 뭐 떨어져가지고 재밌겠다. 고개 숙인 거 아니다. 네 자존심 있지. 뭐 어차피 안 나올 거 뭐 마음대로 왔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목적은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뻔하네. 신곡이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신곡은 뭐고? 신곡 제목은 다이스입니다. 다이슨 청소기?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주사 이거. 이게 저희 세계관이 있거든요. 세계관이 있어? 네. 뭔데? 이거는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세계관이에요. 말을 하면 안 되는 세계관이라고? 네. 엔서랑 엔믹스만 아는 비밀 같은 세계관. 엔서? 저희의 팬덤 이름이에요. 팬클럽 이름이 엔서. 네. 와 엔서고. 너희들이 막 물어보면 다 대답하나? 저희에게 길을 알려준다는 뜻인데요. North, South, West, East, Route. 네. 멋있네. 팬클럽 이름 멋있네. 네. 진짜 근데 저 알려주드나? 네. 뭐 알려줬노? 얘기 잘해라. 약간 앞이 캄캄하고 우울할 때 엔서분들이 한 말 한 말 던지는 행복이 불을 켜서 와 길이 보인다. 네 지금까지 일부러 한국말 못하는 척했지? 아니요. 네 너무 표현력이 너무 좋은데 웬만한 뭐 한국 사람보다 표현을 더 잘하는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기 국적이 또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이지. 그걸 한 소절 또 이제 불러줘야지 또. 궁금하잖아 사람들이. Let's roll the dice, yeah. 함께 만들어 가는 score. 따라잡을 수 없는 number. 상상을 뛰어넘을 세계. Would you go with me? Let's roll the dice. 야, 너희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뭐 올라와들이 그냥 왔나 보다 했는데, 노래 듣는 거 딱 들으니까 대단하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몇 명이고? 네 두 명이가 엔믹스가. 아니요. 7명이요. 7명이나 되나? 나머지 5명도 다 이렇게 노래 잘 부르나? 다 잘해요. 아, 그래. 그러면 너희 너희들 그 엔믹스 7명 멤버들은 서로 사이가 어떻노? 완전 친해요. 완전 친해. 나이는 그 어떻게 되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21이고요. 2학년 1반이 제일 나이 많나? 네. 야. 그리고 막내가 1학년 7반. 1학년 7반. 그러면 그 중에서도 7명 중에서도 꼰대 안 꼰대? 꼰대 정
정확한 뜻을 솔직히 잘 몰라요. 약간 그게 좋아. 정확한 아니... 뜻을 모르는 게 더 좋다. 네가 아는 한도 내에서 꼰대를 한번 설명해 봐라. 아저씨인데 약간 괴롭히고 이상한 말 하고 아재 개그 하시고 약간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약간 사투리도 많이 쓰시고 모르겠어요. 아 그냥 니는 지금 내를 본 첫인상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꼰대가 이거다라고 그래, 한 거죠. 얼추 맞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진짜요? 그땐 맞아요? 아저씨고 괴롭히고 이상한 말 하고 아재 개그 하고 사투리 쓰고 딱 내네. 그럼 뭐 너는 뭐 숙소 생활 하나 너도? 네 계속 연습생 때부터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아이돌도 보니까 막 숙소 생활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더만. 있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자. 생각해요. 생각해요. 안 돼. 최근에 뭐 재밌었던 일 있잖아. 뭐 말이 그냥 에피소드 한 번 너무 거창한데. 활동 중 에피소드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 맞아. 활동 때 에피소드라고 하셨는데. 그 돌려서 얘기하면 돼. 숙소 에피소드는 뭐 서로 지쳐서 뭐 자기 바빠가 없고 활동할 때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네. 아 그게 숙소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것도 다 나가. 어차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나갈 거야. 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럼 숙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숙소는 모르겠는데 뭐 다른 건 있나? 숙소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첫 번째 활동했을 때 저는 네네 약간 조금 신기한 상황이 있었어요. 뭔데? 처음 방송국을 다니고 있었는데 약간 잘 모르잖아요. 처음이어가지고 뭐 매니저님 분들이 저희한테 막 인사 진짜 열심히 해 얘들아 인사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엔믹스입니다를 그냥 계속 했었는데 혼자서 처음으로 화장실을 갔었어요. 네가 방송국에서? 근데 방송국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테이시 선배님 아세요? 스테이시? 네. 스테이시 많이 들었지 알지? 네. 스테이시 선배님의 수민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인사를 하셨는데 저는 잘못 들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네 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 안녕하세요 수민 씨입니다 라고 잘못 들었어요. 스테이시입니다를 수민 씨입니다로 잘못 들었어. 네. 그래서 저는 혼자 다닐 때는 그냥 이름을 소개하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는 건가 봐 라고 해서 계속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실에 있었는데 저 멀리서부터 소리가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들어가지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야 돼가지고 계속 만난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인사했나?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씨입니다. 막 이렇게 인사한 거야. 네.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보셨거든요. 야, 릴리 씨라고 뭐 새로 이번에 쉬인 거 없어? 그룹 이름이 릴리 씨라는데?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아 귀엽네. 그래. 그 저 요 저 꼰대이 채널 그 나보이 어떤 너? 좋아요. 그 분위기는? 좋아요, 완전. 오늘 뭐 음식은 뭐 어땠노? 좋아요. 그래. 그럼 다음에 음방에서 1위 하면 그때 또 한 번 나오나이? 싫어요. 야, 한국말 잘하는데.